밴드를 가지고 탄력 있는 몸매 만드는 시간입니다. 어깨 부위부터 시작해볼게요. 밴드를 크로스로 잡은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건요, 팔꿈치를 벌렸을 때 높이를 유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디까지? 목까지. 자, 시작. 자, 호흡은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반복하세요. 밴드가 잘 늘어날 수 있도록 위로 힘차게 들어 올리세요. 좋아요. 계속해 볼까요? 많은 시간은 쓰지 않습니다. 우리 단 30초. 자, 몇 초 안 남았어요? 자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. 바로. 자, 어깨 돌리세요. 가볍게. 괜찮았어요? 자, 이번에는 밴드를 펴서 양팔을 들어 상태에서 위로 밀어주면 됩니다. 밸런스랑 같이 할게요. 자, 준비. 오른쪽부터 시작. 왼쪽. 자, 팔이 모아지지 않게 그대로 위쪽을 향해서 밀어주세요.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, 이제 옵션으로요, 이제 한 팔씩 들어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.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, 건강한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저처럼 똑같이 해보세요. 자, 힘내시고. 자, 바로. 후, 잘했어. 다시 한번 어깨 돌려주세요. 세 번째 동작입니다. 리버스 찹이라고 해서 양손을 깍지 끼고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. 발 넓게 벌리고. 자, 호흡도 들이마시고. 시작. 자, 왼쪽. 자, 중심까지 잡아볼게요. 저처럼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. 힘들면 다리 올리지 않아도 돼요. 다리와 손이 서로 다르게. 배임도 꽉 주세요. 최대한 밀어요. 마치 칼을 썰듯이 소리 내면서. 후. 자, 마지막 한 번 더. 야, 괜찮죠? 자, 다시 한번 어깨 돌려주시고 네 번째 동작이에요. 다시 크로스. 상체를 반 정도 엎드린 상태에서 등을 펴주고 양팔을 바깥쪽 열어주시면 돼요. 저는 옆모습 살짝 보여드릴게요. 자, 구부리고 허리 세우고 시작. 자, 어깨 부기라고 했죠? 어깨 뒤쪽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. 힘든 사람은 이렇게 한쪽씩, 한쪽씩. 괜찮으면 두 손. 많이 해봐야 한 16개밖에 안 해요. 힘내고 마지막까지 해볼게요. 끝까지. 두 개 더. 한 번 더. 후. 기분이 어때요? 괜찮아요? 다섯 번째 동작이에요. 자, 하나씩 하나씩 손에 껴서. 자, 팔을 반반씩 반원을 그리면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에요. 옵션 항상 있습니다. 힘든 사람은 한 팔씩. 시작. 마치 원을 그리는 느낌이 나는데 반만. 손을 모았다 펴졌다. 호흡도 들이마셨다 내셨다.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? 한 손씩. 이렇게 한 손씩. 밴드는 올릴 때보다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이 더 힘을 많이 줘주면요,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. 버티는 힘이 더 좋아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연달아서 하시면 CX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.